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목소리인가요? 네, 저희 그 이스트만에서 이제 리미티드 모델로 나온 기타고요. AC-622C 이제 코어 리미티드인데 전부 이제 상판이랑 축판이랑 후판이랑 전부 다 이제 올코어로 되어져 있는 모델입니다. 일단은 이 모델은 이제 리미티드라서 얘만 그런 거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스트만의 5번대 이상, 이제 5, 6, 7, 8, 9번대까지의 모델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인데요.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베벨 보이시죠? 네, 베벨 화면 한번, 네. 베벨이 이렇게 이제 나무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베벨이 좀 깔끔하게 잘좀 처리가 되어져 있고, 사운드 포트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옆에 이제 연주자가 모니터링을 잘할수 있게, 이게 예전에 제가 애플게이트였나? 그린필드였나? 거기서 한번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안에 이제 브레싱이나 이런 부분도 다잘 보여요. 그리고 구멍 안에 혹시 여기 카메라로도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시면은 이제 나사가 이제 4기랑, 예, 잘 보이네요. 나사가 여기 위아래로 이제 보이죠? 90도 방향으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네, 이게 지금 기타가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이제 상판이랑 4기랑, 위아래로도 이제 밑에 이제 지금 4개 정도 볼트가 보이네요. 4개 정도 작은 볼트가 보이고, 그렇게 이제 접합이 돼 있고, 이제 옆에 부분에도 큰게두 개가 붙어 있네요. 뭐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제 부르주아의 모든 기타가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톤 타이트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 넥과 바디가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볼트 온 방식이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울림을 이제 바디의 울림을 넥까지 잘 전달하는 거고, 이 헤드 쪽으로 한번 비춰주시면, 여기 그래서 이제 곡에 적용된 기타들은 이렇게 톤 타이트 넥 시스템 이렇게 이제 딱 되어져 있어요. 예, 뭐 여기 보면 보시면은 이제 영어가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톤 타이트 넥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디자인 바이 루시어 다나 브루주아. 예, 다나 브루주아 씨가 이제 직접 이제 디자인한 설계한 곡이고. Efficient neck to body, tonal transfer. 이제 톤의 그 전달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 넥하고 바디가 딱 붙어 있다. 그리고 듀얼 액션 크로스로드가 이제 되어 있고, easy setup and maintenance.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트온이기 때문에 뭐 테일러나 이런 기타들처럼 만약에 넥 리셋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편안하게 되게 쉽게 넥 리셋을 할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5번대 이상, 이 AC 시리즈의 3번대 이상 기타들 같은 경우는 브루주아 씨가 작년인가 전부 톤 메이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이 모델들보다 AC 시리즈가 굉장히 지금 톤 쪽으로나 여러 가지 사운드적으로 완성도가 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모델은 뭐 지판이랑 헤드에도 자개가 좀 예쁘게 들어가져 있고, 뭐 헤드머신도 고토 제품으로 되어져 있고, 고토 골드에 지금 에보니 노브로 되어져 있어요. 아마 501Z까지는 아니고 300번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네, 뭐 기업이도 괜찮을 네, 거고요. 그것도 좋죠. 네, 그렇고, 네, 어쨌든 이게 올코아 제품인데 가격이 뭐 지금 환율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원래는 200 후반으로 잡아놨는데 지금은 뭐300 초반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아무튼 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시죠. 사운드가 되게 확 열려 있더라고요. 올코한데도 불구하고 다나 브루주아 씨가 이제 톤을 메이킹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운드 어때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확실히 열린 사운드가 있고 일단 꼭 그리고 AC 시리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평상시에도 되게 하이엔드가 가지고 있는 기조의 그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코아 특유의 톤이 담겼는데 사실 코아라는 목재가 좀 인내심의 상징 중 하나잖아요. 근데 초반부터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생 친구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기타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밸런스 굉장히 좋고 지금. 네, 밸런스 좋고요. 뭐 저도 더 쳐보고 싶고 더 쳐봐야 조금 더 이제 아 정말 좋은 기타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거 한번 쳐봤는데도 벌써 좋습니다. 맞아요. 스트럼도 어때? 네. 이 코드 계열로 기타. 이 코드 계열로요? 네, 제가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는 맛도 있고 전체적으로 AC 시리즈의 장점 중 하나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밸런스가 확실히 잘 잡혀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소리도 좋고 그리고 또 이 연주자를 위한 이런 옵션들이 확실히 여기 저의 귀에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게 모니터 이제 이 화면에는 카메라에는 잘 안 잡히는데 상판이 혹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으면 옆에서 보면 지금 자글자글한 플레임들이 막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잘 잡히나? 잡히나요, 점장님? 옆에 여기 상판 보면은 여기가 자글자글하게 그쵸? 오, 이게 좀 잡힌다. 그치? 장난 아니지? 직접 보셔야 최고인데. 네, 사실 그냥 보면은 언뜻 보면 모르는데 오, 대박. 이제 좀 보이네. 자글자글하게, 그쵸? 네. 네, 장난 아니야. 가까이서 보면. 그냥 보면 이게 줄무늬만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보이죠. 예, 네. 그게 약간 그 홀로그램 그거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굉장히 목재도 좋은 걸 썼고 예, 굉장히 좋습니다. 10대 들어왔는데 저희 다 예약되고 나가고 대리점들 나가고 딱 한 대 남았습니다. 한 대? 벌써 한 대 남았나요? 한 대 남았습니다. 네, 가까운 대리점과 어겔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